우리는 자연스러운 원어민 같은 그런 영어를 하는 No Filter English 아니지 않겠습니까?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No Filter English. My name is Sun and I'm a co-founder of No Filter English.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아니에요. 기다리셨다가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보통 비디오를 만드는 거는 이제 학생들을 티칭하면서 그 학생들이 실수하는 거를 기반으로 보통 많이 만들게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분들이 이거를 놓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엄청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말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해외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저는 캠핑 해본 경험이 있어요. 저는 무대에서 본 경험이 없어요. 저는 미국에 가본 경험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경험이라는 얘기를 할 때, 다 experience라는 단어를 떠오르세요. 근데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experience 자체가 경험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나열한 예문들처럼 그냥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할 때는요, 사실 experience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쓰지를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나는 뭐뭐를 해본 적이 있다. 혹은 나는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걸 굳이 experienc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영어 문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노필터 잉글리시 크루 분들이라면 이런 어색한 영어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러운 원어민 같은 그런 영어를 하는 노필터 잉글리시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표현일 것 같아요. 바로 have PP라는 현재 완료 구문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have 하고 PP. 과거 분사를 써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과거 분사는 과거형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해볼게요. 전 해외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이거 많이 말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잘못된 영어 표현은요? I don't have experience living abroad. I've never lived abroad. I've never lived abroad.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나는 해외에 살아본 적이 없어. 즉, 해외에 살아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experience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 쓰지 않아야 훨씬 더 자연스럽답니다. 저 캠핑 해본 경험이 있어요. 얘기해 볼까요? 잘못된 표현은요. I have experience of camping. I have done camping. 혹은 I have gone camping. I have done camping. I've done camping. 저는 무대에 서본 경험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experience 쓰지 않고 얘기해 볼까요? I've been on the stage many times. I've been on the stage many times. 그럼 무대 경험이 많이 없어요라고 하면요. I haven't been on the stage many times. 나는 무대 경험이 많이 없어요. I haven't been on the stage many times. 저는 미국에 가본 경험이 없어요. I've never been to America. I've never been to America. 저는 일본에 가본 경험 있어요. 경험 있다고 해서 experience 쓰지 마시고요. I've been to Japan. I've been to Japan. 이렇게 하시면 가본 경험이 있다는 말이 되죠.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나 먹어본 경험 있어. 나 어디 가본 경험 있어. 나뭐본 경험 있어. 뭐 해본 경험 있어. 요런 일상적인 일들을 얘기를 하실 때는요. experience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아요. 그냥 뭐뭐 해본 적 있다, 가본 적 있다, 먹어본 적 있다, 혹은 없다. 요렇게 현재 완료 구문을 통해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주로 나의 직장이나 나의 일에 대한 얘기를 할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I have experience in that area. 저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어요. I have experience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I have experience in the customer service industry. I have experience in marketing. I have experience in finance. 나는 어떤 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나는 어떤 산업에 대한 경험이 있어. 이렇게 나의 일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I have experience라는 표현을 자주 쓴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일본 가본 경험이 있어요. 해외에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이런 나의 일상 속에 있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experience를 쓰지 않아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 거 되게 꿀팁 아니에요? I think that's it for today.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게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영어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유익한 영상을 제가 조금 더 만들어 볼게요. 학생분들이 계속 실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그걸로 비디오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이 이걸 보고 계시다면 앞으로 실수 많이 해주세요. 제가 비디오로 다 고쳐드릴 테니까요.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I hope you guys have a wonderful day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